내가 시골 농막에서 쓰려고 지금 컴퓨터를 하나 중고로 만들었는데요. 내가 윈도우도 깔아놨는데 켜지죠. 아이셀인데 쓸만해요. 켜졌죠. 켜졌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인터넷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. 창고래요. 지금 이제 이게 유선 인터넷이 안 들어오거든요. 이게 전봇대 때문에 그걸 저걸 설치를 하려면 전봇대를 박아야 된대요. 그래서 거기는 유선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유선 인터넷 없이 휴대폰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으로 지금 이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이제 누굴 하나 준비했어요.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와이파이라고 돼 있죠. 와이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딸이 쓰던 거 받는 바람에 CD를 잃어버려서 못 구했어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이미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. 여기 보면 렌수 신공유 기업 있네. 여기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더 이 2개가 있는데 이쪽 USB에다가 꽂고 이걸로 지금 탐지기 검사를 해볼게요. 감염 없다. 바이러스 없다고 나오니까 이걸 압축을 풀겠습니다. 압축. 압축이 풀렸고요. 프로그램을 깔아보겠습니다. 여전히 여기 연결이 안 되어 있죠. 이제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이 3.0이 지원 안 된다니까 2.0이 더 꽂을게요. 여기 보면 수신이 연결 안 되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지금 신호가 떠요. 뜨는데 여기 지금 또안 뜨. 이게 뜨는 거는 지금 우리 집 와이파이가 뜨고 있거든요. 이걸 제 우리 집 와이파이를 끌게요. 인터넷 자체도 꺼버리고요. 인터넷 자체도 완전히 꺼버려서. 이거 완전히 꺼져서 안 잡혀요. 연결을 누르고 블루투스 돼 있고 모바일 핫스팟을 터뜨릴게요. 핫스팟을 터뜨리고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핫스팟 97이라고 나오죠. 8336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 거거든요. 이걸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. 연결됨이라고 나왔고 여기 보면 연결됨이라고 나와 있고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비밀번호를 설정 안 했거든요.
지금 연결이 됐어요, 인터넷이. 인터넷이 연결이 됐는데,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인터넷이 뜨죠? 인터넷이 뜨요. 한번 인터넷을 사용해볼게요. 오우. 자, 쟤입니다. 저를 검색해봤어요. 저를 검색해보니까 뉴스도 뜨고 기사도 뜨고 잘 되죠? 인터넷 잘 돼요. 인터넷 제법 잘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산골에서 이렇게 쓸 산골에서 인터넷을 따로 안 넣고 무선으로 이렇게 핸드폰 연결시켜서 사용할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